아 1분 만에 나왔습니다. 오! 어 이 가게 나 혼자밖에 없어. 정말나 몰라 알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어 저 금요일은 그냥 집에 있으면 벌 받아요. 하늘에서 벌을 받습니다. 칼퇴근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나가서 즐겁게 혼자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갑시다. 어, Let's go! 자,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짝태 앤 노가리. 가봅시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한 40분.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주가 좀 빨리 되는 걸로 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버터 노가리 하나랑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아니면은 요거 꼬마 노가리도 좀 잘 나가면 되긴 해요. 아 그럼 그 두 개 주세요. 요거 떡으로 하나 파스타 하나 드릴게요. 예예. 그 술부터 먼저 좀 주세요. 네. 오자마자 우리 뇌를 마비시켜야 돼. 5일 동안 피곤한 내 몸을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빨리 잊어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취향대가 너무 늦어서 그런가? 오늘 별로 없네요. 아 저희는 좀 새벽 느낌이라서 아 주말이어도 네. 아 맞네. 마차 이런 느낌이라. 아 그러면 요즘에 타격이 좀 있겠어요. 어우 많이 심하죠. 9시 시간만 조금만 더 풀어줬으면 좋은데 네. 9시가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아 코로나가 큰일입니다. 네? 진짜 큰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꼬마 노가리고 여기 버터 노가리예요. 잘라주시면 되지요? 거의 뭐 한 5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버터 노가리, 꼬마 노가리, 그리고 소스, 마요네즈, 청양고추에다가 간장을 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고추장. 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뭐 잘라 먹으라고 주셨는데 남자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아 대가리부터. 대가리는 안 될 것 같고 자를게요. 어떻게 잘 구워주셨어요. 아 이거 봐요. 일 끝나고 금요일 밤 한잔하는 게 인생의 낙 아니겠습니까? 요 우리 편집 공장장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네? 집에서 맨날 이거 노가리 에어프라이어에다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우리 편집 공장장이 먹고 싶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버터 노가리가 4,000원짜리거든요 아, 하나만 시켜도 많은 사람이 먹는다 그랬는데 뭐 하나만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양이 충분합니다. 요거 하나 너무 저렴해요. 편의점 가도 노가리 보이고 사도 4,000원 넘지 않나? 사장님 이거 양도 많은데 뭐 같이 한 잔 드시죠? 아, 제가 술을 못 먹어요. 아, 술 못 드세요? 네. 아우. 아, 이거 청양고추 마요도 너무 맛있네. 그냥 저격인 마요. 꼬리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먹어버려야 돼. 꼬리가 더 바삭바삭해. 제가 오늘 그 회사에서 그동안 쌓였던 재고 정리를 또 한번 하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오늘 한 겨울인데 땀을 엄청 흘렸어요. 굉장히 찝찝한데 서서히 뇌가 마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했던 감정들이 사르르 녹고 있어요. 좀 더 녹입시다. 자, 통통통.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네. 여기 혹시 충전기 잠깐만 꼽아. 아 이쁘네. 아 오늘 입 좀 오늘 좀 이쁘다. 기가 막히구만. 여기 강남 나가야 되는데 요 정도면. 네. 맥주 한 병만 올려주죠. 네.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이나? 아, 딱 봐도 소주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아, 고추장 좀 찍어 먹어봐야겠다. 저한테 좀 많이 맵네요. 불닭볶음면 소스 맛이 비슷하게 나는데 맛있는데 저한테 너무 매워요. 나와 장애인들 하나씩 먹어주고. 아 슬슬 이제 뇌가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모든 걸 잊었어. 이번 주에 힘들었던 걸 다 잊어먹었어 벌써. 사장님 번데기탕 금방 되나요? 번데기탕 나오는데 한 7, 8분 정도 걸릴 거예요. 7, 8분이요? 네 42분이라서 아하 이거 얼음 황도는 금방 되죠? 바로 나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릴게요. 네. 얼음 황도 하나 시키겠습니다. 시원하게. 나도 돈 없잖아. 나 거지야. 중소기업 대리야. 내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시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매출을 조금이나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우리 소상공인님들, 우리 자영업자님들 파이팅 합시다. 사실 1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황도가 원래 금방 나와. 아, 1분 만에 나왔습니다. 오! 이 가게 나 혼자밖에 없어. 아, 갑자기 나 혼자니까 노래가 부르고 싶네요. 정말 내 몰라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랑이 어떤 걸일래. 잠깐만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아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몰라 알 수가 없어. 사장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이거 제가 원래 별로 쑥스러워하는 타입은 아닌데 뭔가 몰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쑥스럽습니다. 아, 차라리 대놓고 할 걸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제 떨이에요? 아, 접시에요. 다들 가끔 그렇게 오해들 하셔서 생긴 게 좀 네. 그래가지고. 너무 깨끗이 먹었죠? 예. 네. 저는 원래 앞접시 같은 걸 안 쓰지 않습니까? 뜨거운 남자. 예. 네. 뜨거운 걸 좋아하는 남자.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깨끗해. 회사에 있을 때는 1분 1초가 너무 늦게 가는데, 시간 너무 빨라. 나에게 남은 시간은 10분이야. 어쩜 이렇게 놀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간단한 안주에 2차 할수인 이런 곳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그 동교천 시민 여러분 여기 한번 와주세요. 일단 내가 벌써 취한 것 같아. 밥만 마실게요. 안 될 것 같아. 너무 빨리 마셨어요.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사장님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솔직히. 주고 싶어 너와 함께 룰루랄라 신나게 한 잔 통통통. 이 넓은 곳에서 나 혼자 사장님 앞에 계신 상태에서 찍는 게 좀 더 쑥스럽네요. 굉장히 사장님하고 맞다이를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줄게. 내가 실수로 매운맛을 찍었네요. 마지막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 법은 지켜야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술잔을 찍느라고 안주를 다 갈았구만.
우리 공장장님한테 또 한 소리 듣겠네. 아, 딱 보니까 안주 다 가려놨네. 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세워놓고 안주를 앞에 빼놨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생각이 나냐. 아우 참. 뇌를 프라이데이 나이트부터 마비시키세요. 자, 동, 동, 동. 사장님, 얼마나요? 27,000원 결제. 아, 27,000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강냉이 너무 맛있어. 메인을 좀 먹느라고 강냉이를 못 먹었어요. 아우, 하나씩 먹으니까 너무 감칠맛 나네. 아우, 다 먹어야겠어. 아우, 그냥 강냉이가 그냥 입에서 싹 녹네.